안녕하세요.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. 오늘은 건담픽스 피규레이션 메탈 컴포짓 고기동형 자쿠 검은사면성 요거 들고 왔어요. 기동전사 건담 디 오리진에서 루움 전투 레빌의 아난케를 때려잡은 기체로 유명하죠. 자,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거는 한 개가 아닙니다. 세 개예요. 요세 개, 검은사면성이니까 세개 마련했고요. 요세 개로 이제 검은사면성 재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후. 자, 상자 먼저 볼게요. 상자는 고급집니다. 자, 보라색이고, 자, 구성품은 이렇게 좀 화려해요. 본체에다가 베이스, 대함 라이플, 자이언트 히트호크, 뭐 히트호크, 머신건, 바주카, 그리고 그 탄창들, 그리고 교체용 뿔, 뭐 이렇게 교체용 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. 전지가동손은 없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소체 가동 한번 볼까요? 자, 머리 뭐 양옆으로 잘 돌아가고 까딱까딱 위로도 이렇게 들수 있고, 머리 뚜껑을 열고 나면 요 모노아이 돌려줄 수 있어요. 요렇게 모노아이 돌아갔죠? 다시 요렇게 또 돌아가죠? 자, 모노아이 돌려줄 수 있고, 자, 그리고 팔, 뭐 어깨는 뭐한 바퀴 쭉쭉 잘 돌아가고, 어깨 무장도 이렇게, 어깨 방패도 이렇게 왔다 갔다, 반대편 어깨도 왔다 갔다. 그리고 어깨는 앞뒤로 이렇게 가슴에 요 가슴 부분도 따로 이렇게 움직여요. 잘 보이죠? 팔 각도, 팔꿈치의 각도는, 자, 야, 뭐 팔은 이렇게 뭐 전환, 상환 다잘 돌아가고, 구부려 볼게요. 요 정도가 최대 각도예요. 요거는 조금 아쉽는데 뭐 크게 포즈 취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, 허리 뭐 앞뒤 양옆 다 빙빙 잘 돌아가요.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면 낙지가 될것 같은데, 다리 앞으로 와 이만큼 스커트도 당연히 움직이고, 뒤로 이만큼. 자, 무릎은 요 정도가 한계예요. 요 정도.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왔다 갔다 잘 움직입니다. 이렇게 펴지고. 자, 뭐 등에 버니어 부분도, 버니어도 사실 이렇게 움직여요. 자, 이렇게 들어보면 합금량이 꽤 돼서 묵직하고, 발 같은데 이런 데 만져보면 차가워요. 이런 데는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, 어깨 무장 이런 데도 느낌이 왠지 차갑고.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에요. 묵직하고 만지는 맛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검은사면성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가이아 혼용기. 원작에서는 다르게 제가 그냥 뿔 있는 놈으로 달아줬고요. 자,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볼게요. 바주카 든 모습으로. 자, 원작에서도 바주카를 들고 펑펑 쏘는 그런 놈이었죠. 바주카를 든 포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힙니다. 가동 범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히고. 자, 뭐 디테일 컷 한번 보시죠. 저 가이아의 바주카에 있는 스코프는 닫았다 열었다 해줄 수도 있어요. 다음은 오르테가기. 오르테가는 자이언트 히트호크를 들고
마지막에 아남케 결정타를 날리던 그 모습을 재현을 해봤어요. 저 자이언트 히트워크를 든 포즈도 나름 자연스럽죠. 역시 디테일 컷 한번 갑니다. 검은 사면성 마크, 자, 허리엔 탄창, 모노아이 살짝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마슈는 대함 라이플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왼손을 원래 좀 편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바꿨습니다. 이 라이플이 꽤 멋있어요. 자, 디테일 컷 한번 갑시다. 요 검은 사면성 마크, 지온 마크 이쁘죠? 버니어들 표현 잘 돼 있어요. 세대를 다 같이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셋이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다니는 모습 아주 이쁘네요. 세대 사진 컷들 여러 장 날라갑니다. 자, 오늘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? 오늘은 메탈 콤포짓 고기동형 자쿠2 검은 사면성 세대 한꺼번에 살펴봤고요. 제가 사실은 건담 시리즈, 반다이의 액션 피규어 건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 이 메탈 콤포짓 라인이에요. 왠지 고급스럽고 리파인이 과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작에 충실한데도 디테일은 다 챙기고 구성도 화려하다면 화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차갑고 그리고 견고한 느낌까지 주는 수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떻게 보면 메탈 빌드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. 총평을 하자면 역시 원작에 가까운 디자인이면서도 화려하다 그리고 묵직하고 만지는 맛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저도 망설이지 않고 검은 사면성 나온다 했을 때 세대를 한꺼번에 주문할 수 있었고요. 뭐 지금도 뭐 선택은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. 조금 부담은 됐지만요.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의 락발이었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